우와. 잠깐만 이게 왜 올라오냐? 아 더워. 근데 여기는 어디예요? 여긴 레고 없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블록도사 꾸삐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 올라갔던 레고로 인테리어 하는 영상 보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도 레고로 인테리어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레고 어항을 만들어 볼 거예요. 며칠 전 레고 마인크래프트 바다의 유적을 리뷰했었는데 이걸 진짜 바다의 유적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레고를 물속에 빠뜨리고 그 사이로 물고기들이 헤엄칠 수 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더 많은 레고 인테리어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을 클릭해 주세요. 자, 들어가 보시죠. 와, 대박인데? 야, 진짜 완전 물고기들 겁나 많아요.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큰데요? 어렸을 때 엄마랑 마트 손잡고 따라가서 엄마한테 물고기 막 엄청 사달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아, 거북이 여기 거북이 뒤집어졌어. 아, 이제 제가 그 레고로 어항을 만들려고 하는데 네. 제가 물고기에 대해 하나도 알지 못해요. 추천해 주실 만한 저렴한 가격대에 쉽게 네. 누구나 키울 수 있는 그런 물고기들을. 물고기는 그러면 안에 생물실 들어가셔서 좀 강한 아이들. 아, 네. 추천해 드릴게요. 아, 또 안에 또 장소가 네. 따로 있나 봐요. 예예. 와, 아니 장 안에 들어왔는데 또 안에 또 들어가네요. 이쪽입니다. 우와, 오, 상어 있어요. 상어 맞아요? 네. 철갑상어. 우리 철갑상어 키우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되게 빨갛고 네. 네. 테트라 이런 것도 키우기 쉬운 거 아닌가요? 네, 키우기 쉬운데 네. 이제 이런 아이들 어미노즈라고 하고요. 오, 귀엽다 얘도. 조금만 더 성장하면 네. 코가 더 빨개져요. 우와. 이게 예쁜 아이예요. 이야. 아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우리 꼬마 손님들이 다 무시개 물고요. 이쪽으로 갔어. 예뻐요. 파스타. 이 친구로 할까요? 저 친구로 할까요? 이 친구가 더 낫죠. 바닥에 레고를 놓으시게 되면 네. 떠 있는 애가 낫겠죠? 네. 아, 저기 아래 가라앉아 있구나. 이 친구로 네. 그러면 열 마리 정도는 되려나요? 네. 물고기는 카디날로 제가 결정을 네, 했습니다. 어항을 이제 가야 될까요? 네. 예. 야, 이게 진짜 어항 고르는 것도 이게 진짜 정말 다양한 종류의 어항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어항을 골라야 될지 제가 고민이 지금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준비물도 다 준비됐으니 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저는 수조를 35cm 골랐어요. 여기다가 이제 모래를 부어줄 거예요, 여러분들. 크으, 이 모래 너무 부족한데? 두 봉지 더 사왔어야 되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친구예요. 마인크래프트 바다의 유적 제품이죠. 이 제품을 제가 사이즈가 아, 딱 맞아. 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 친구는 어떻게 여기다 이렇게 두면 될까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파란색 투명한 부품이에요. 와, 정말 파랗지 않나요? 약간 심해의 그런 유적이 이 안에 파묻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블럭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뻐졌네, 확실히. 아까 제가 만들었던 수초를 넣어볼 거예요. 여기 아래다가 어때요? 괜찮나요? 자, 여러분들 이제 물을 부어줄 거예요. 와,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죠. 바로 이 물을 제가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로 부으면 또 레고가 부서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잠깐만, 작은 블록들이 막 떠버려요, 여러분들. 이럴 수가. 잠깐만 아까 그 예쁜 그거 다 어디 갔어요, 지금? 얘 레고도 뜰 것 같은데? 이게 모래를 먼저 까는 게 아니라 이 레고를 먼저 넣었어야 됐나 봐. 우와. 잠깐만, 이게 왜 올라오냐? 잠깐만, 이게 바다의 신전이 아니라 떠오르는 아틀란티스 신전이 돼버린 것 같은데? 어휴, 아, 이게 그 부력 때문에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무거운 걸 써야 되는구나. 불가능이네. 이게 모래를 많이 사와야 될 것 같아요. 실패를 거듭하고 두 번째 시도. 일단 이 바다의 유적이 물에 떠요. 그게 큰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친구를 물에 가라앉히느냐? 제가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커다란 놀이판을 이용해서 이 어항에 맞게 고정시켜 줄 거예요. 그리고 이 놀이판을 무거운 돌로 짓눌러 가지고 바다의 유적 제품이 물에 뜨지 않게 잡아 줄 거예요. 이렇게 그어 주시면, 그어서 힘을 이렇게 주시면 자기가 알아서 딱 맞게 딱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로 잘라졌어요. 오, 손 비었다.
고무망치 등장! 때려줍니다. 오씨. 뭐야? 자, 여러분, 일단 제가 요걸 붙였습니다. 바닥에 딱 이렇게 안 떨어지게. 자, 여러분, 이 그 수초. 우리 수초 만들었잖아요. 놀이판에 꽂아볼게요. 수초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이렇게 바다의 유적 수족관 한 판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수족관을 바로. 뺄 것 같은데. 우와! 딱 들어가요. 자, 이제 여기 안에, 안쪽에다가 이제 돌, 모래와 돌을 넣어줄 거예요. 자, 평범한. 예, 돌입니다, 돌. 조금이라도 더 무겁게 해서 안 뜨게 잘 잡아줘야 될 것 같거든요. 이래도 뜨면 진짜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어항 안쪽까지 아주 꽉꽉 아주 혜자 돌을 제가 채워줬습니다. 정말 이게 힘든 작업이었어요, 여러분들. 자, 모래를 깔아주겠습니다. 괜찮아요? 오,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오, 느낌이 있어요. 어, 진짜 이번에는 물에 안 뜰 것 같아요. 제발. 예, 여러분, 좀 더 굵은 모래를 깔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파란색 모래를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색감이 너무 예뻐요. 소금을 뿌리듯이. 자, 이번에 여러분, 대망의 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처음에 그냥 넣었을 때, 생각 없이 넣었을 때랑은 전혀 달라요, 지금. 잠깐만. 작은 블럭들이 막 떠버려요, 여러분들. 자, 스티브와 이 가디언까지, 오징어까지 물에 잠기면은 성공이에요, 지금. 서서히 물에 잠겨가는 바다의 유적을 여러분들은 국내 최초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와우, 여러분들, 물을 전부 다 채웠습니다. 와, 이대로 박테리아를 뿌려두고 대략 한 일주일 정도를 제가 둘 거예요. 그래야 이제 물고기들이 이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측면 여과기, 여과기를 달아줘야겠죠? 자, 여러분, 여과기를 달아줘 봅시다, 한번. 여과기를 안에 쪽에다가 물에 잠기게 하고, 자, 물고기야, 맛있는 산소를 먹으면서 오래오래 나랑 살자. 이 정도로 딱 해주면, 아,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아, 너무 멋있습니다. 멋있네요. 일주일 뒤에 뵙겠습니다. 와, 여러분들, 드디어 물고기가 마인크래프트 어항 안에 지금 정착했습니다. 오, 보이십니까? 어항 안에 지금 스티브와 알렉스 사이로 막 요리조리. 진짜 이게 생명의 신비를 레고에서 좀 느낄 수 있다는 게 좀 너무 신기하고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와. 네, 여기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LED를 달아주겠습니다. 오. 설마. 아, 이렇게 한 거구나. 이야. 3, 2, 1. 오. 완전 멋집니다. 이야. 이야. 여러분, 어떤 조명이 제일 마음에 드나요? 1번? 2번? 3번?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와, 진짜 예쁘다. 이 색깔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쵸? 오늘도 한 사람의 블록 덕후가 생기면 성공! 지금까지 블록 덕후 사쿠피였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만의 레고 왕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굿바이! 이야. 이제 청소고기도 한 마리 딱 집어 넣어주면 딱일 텐데, 청소고기를 또 알아보러 가야겠구만.